예, 안녕하세요. 활동하는 낚시입니다. 네, 먹방, 그, 시간 달리기 하느라고 왔어요. 네, 떡밥을 좀 개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닥이, 여기 소류지라 아직 공개는 못하고, 이쪽, 저기 어디야, 충남권, 이쪽 중부, 중간 지점으로 왔는데, 예, 한번 해보고요. 여기가 지금 수초가 걸려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예, 그래서, 수초 위에다 올려놓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떡밥을 조금 좀 특이하게 써보려고요. 일단 아랫바늘은 요거 도로스미스 요거 해가지고 요걸요. 이게 안 써본 분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미역줄기인데 잘라가지고 미역줄기예요 이거. 오케이, 물에 좀 담궈요. 다가 요거를 도로스미스. 지금 여기다 어분을 넣어도 되는데 어분을 넣게 되면 설치가 된 것 같아서 그건 어분을 조금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숙성이 된 다음에 일단은 너무 잘 풀으시니까 여기서 바닥으로 좀만 넣겠습니다. 떡밥이 너무 잘 풀어져요. 그래서 와다구르로 해서 마무리합니다.
완성입니다. 네, 미끼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이제 집어제. 포테이토. 네, 다른 건 안 넣겠습니다. 떡밥이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라케 맛, 요거, 요 GTS하고, 이 바라케 마타. 요거 조금씩만 넣어서 이건 번데기 가루 좀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다 번데기예요. 바라케 마타도 그렇고. 네, GTS. 이 바라케 마타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게. 이 확산성 집어제를 또 무거운 거, 중간, 가벼운 거 세 개를 합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고기를 상층으로.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처음에 집어넣는 형태는 그냥 푸슬푸슬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집어가 되면은 만약에 뭐 한 마리도 다 못 잡고 왔답니다.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고 하니까 해서 공기를 좀 뺍니다. 오늘은 못 잡았나 본데. 누구시래요? 네? 누구시래요? 아,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요? 지금 왔쇼? 예? 동갑 내기. 아, 여기? 밤에 와가지고. 지금 왔어요. 지금 왔어요? 예. 떡밥 깨느라고. 아직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네. 못 잡았대요? 지금 온 사람 다 물어보니까 네. 한 마리도 다 못 잡고 갔다고 투덜투덜하고 가는데. 사람들은 좀 앉아있길래 난 좀 대서 앉았나 싶어서. 근데 여기 앞에서 지금
엊그저께 여기 헌 자리, 네. 거기서 푸드득 한번 하더라고. 일단 뭐, 사보 봐야 되는 거지. 한번 해보셔. 저, 아, 낚시, 저분 한번 물어봐야겠네. 지금 낚시 안 하게요? 아유, 이래야죠. 아. 그래요, 수고하요. 수고하세요. 예. 자. 지금 다 준비가. 아이고. 낚시터에서 만난 친구분도 한번 가시고. 별소리 날까봐 음울해놨는데. 커피도 한잔 준비 이제 하고.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떡밥도 개고. 아이고, 밥을 안 먹어서. 아이고, 종이컵이 없다. 아씨. 종이컵이 없는 것 같아. 종이컵이 없어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뭐. 일단은 종이컵이 없으면은 이걸 넣어놓고. 일단은 종이컵이 없어요. 없어. 아이씨, 아줌마. 이게 빠져버렸어요. 아하, 이제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 열심히 해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라냈구나.
말이 했습니다. 이거죠, 바로. 그죠? 낚시는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고기와의 싸움을 잘 해보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계곡지 형태인데 저수지가 작은 데라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해서 알려드릴게요. 계곡지입니다. 그리고 단차, 얘가 지금 밑에가 수초가 많아가지고 단차를 줘. 10cm, 이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찌에서 떡밥이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60cm를 줬어요. 그래서 집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찌가 좀 길어요. 좀 짧아야 됩니다. 그래, 여기랑 바짝 붙는데, 조금. 찌가 짧아야 됩니다. 찌가 짧아야 돼요. 단차 낚시인데, 효력이 좋습니다. 바닥이 지저분하지 않은 곳에선 이런 낚시도 괜찮아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토정입니다. 거의 월척급 되겠는데요? 나중에 재볼게요. 아, 김대기하다. 예, 잘 나옵니다, 지금. 예. 괜찮아요, 여기. 씨알이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갈마스럽고 지금 못 씁니다. 여기. 다 썩어가지고 산소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깨끗하면 회 떠먹어도 돼, 이거. 예, 가야산에서. 아, 여기는 회 떠먹어도 됩니다. 잘 나와요. 오늘 낚시 이렇게 60cm입니다. 단차가. 여기 바늘이 여기 있어요. 바늘이 여기하고 여기. 60cm. 오늘은 단차 낚시하고 있습니다. 단차 낚시. 여기서 떡밥이 떨어져서 이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60cm. 그래서 떡밥을 여기다 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떡밥이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 집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여기 바닥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수초 위에다가 오늘 올려놓고 합니다. 올려놓고 현재 지금 토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아, 오다 털렸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커피 한잔 해요. 아, 좋다. 피리도 많고 밑에 막 수초가 다 썩어가지고 떡밥을 던지면은 바닥으로 떡밥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그 삭은 수초 위에다가 올려놓고 60cm 단차를 주고 위에서 집어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단차 폭이 커요 지금. 네, 60cm입니다. 60cm. 여기가 집어재, 여기가 미끼. 이렇게 60cm를 줬어요. 그래서 수초가 걸리면은 바닥에 수초가 걸리면 찌를 계속 내려가지고 바닥에서 띄웁니다 지금. 수초에 살짝 얹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오이 떡밥은 가벼운 걸로 쓰고 밑에는 도로 스미스하고 약간의 그 약간 그것도 이제 떡부모들이 좋아하는 미끼로 했는데 지금 토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하시죠. 아하. 한 5일 알았어요. 참죽순을 오순으로 잘못 알고 먹어가지고, 오순인데 그걸 참죽순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일 앓다가 오늘 나온 거예요. 주사 맞으니까 낫더라고.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낫은 게 아니죠. 몸이 다 간질간질한데,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